언제 내가 또 이렇게 많이 샀지? 어쩔 체리 컬러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예쁘죠? 근데 짱해. 와우! 색깔 너무 예쁘죠? 그죠? 안녕 여러분! 하늘이에요. 안녕! 오늘도 제가 쇼핑을 했어요. 택배를 싸우면서 아, 난 쇼핑 중독이구나. 이제는 인정을 해야겠다. 언제 내가 또 이렇게 많이 샀지? 이런 의문을 품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집 꾸미는 제품부터 이것저것 쇼핑을 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뭘 뜯어야 되지? 언박싱이 첫 번째 타자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럼 첫 번째로 이걸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늦게 생일 선물을 지인한테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뭔지를 모르거든요?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뜯는 선물이 제일 기분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막 이걸 직구해서 저를 위해서 샀다는 거예요. 또 약간 감동했잖아요. 그릇 접시인가? 오! 진짜 멋있다. 중세시대 이럴 때 나왔을 것 같은 은접시? 접시 세트로 받았어요. 이거 근데 금속이 붙어있어서 그런지 묵직하고 되게 뒷면도 예쁜 접시예요. 감사합니다. 예쁘게 쓸게요. 다음에 이건 제가 쇼핑한 거예요. 요즘에 약간 집에 있는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반려식물을 위한 이런 제품들을 파는 사이트에서 책상 위에 예쁜 식물을 키워보려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식물 사오면은 화분갈이 할 때 어떤 흙을 넣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배양토를 막 이만하게 몇 킬로짜리를 샀었거든요. 근데 딱 한 화분용으로만 나와가지고 간편하게 인스타 갬성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배양토랑 또 예쁜 화분을 샀습니다. 참 시대가 편리해지는 것 같네요. 다음은 요거 뜯어볼까요? 요즘에는 네이버 쇼핑이 특히 직구가 너무 편하게 되어 있어서 해외 제품들을 되게 쉽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단점은 이렇게 찌그러져서 온다. 제가 이게 메이크업샵에 갔는데 어떤 걸 저한테 바르는데 그 순간 되게 피부가 실키해지면서 엄청 부드러운 광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냐? 이게 뭐냐? 했더니 이렇게 크림 타입으로 되어 있네? 난 살짝 고체 타입일 줄 알았어. 근데 이거 처음 써봤는데 좋아가지고 그냥 바로 거기에 샵에서 구매를 했어요. 한번 이렇게 조금만 떠가지고 저 그래도 뷰티 유튜버인 거 잊지 마세요. 매일 제가 브이로그만 올리지만 저 뷰티 유튜버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주름도 메꿔지고 살짝 톤업되는 기능도 있고 또 안나수이의 그런 장미향이 나가지고 너무 좋네. 와, 제가 다음에 이거는 메이크업 리뷰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저는 진짜 잔잔바리로 잽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소확행을 너무 많이 해. 그럼 소확행은 아닌 거지. 근데 저도 인정이에요.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쇼핑을 또 많이 했으니까. 이게 집에만 있어서 그래요. 집에만 있으니까 누워가지고 진짜 할 게 없으니까 계속 인터넷 쇼핑만 하다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여러분. 또 제가 또 인스타에서 또 막 이렇게 판매되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광고가 뜨면 나는 진짜 잘 사거든. 제가 운동을 요즘에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이 땀목을 파는 거예요. 나 유산소 맨날 하는데 이거 입고 뭔가 운동하면은 땀이 더 잘 날 것 같고 많이 빠지지 않을까? 하면서 구매를 했거든요. M 사이즈 샀는데 살짝 오버핏으로 떨어지네. 이렇게 주머니도 있고 그냥 운동 갈 때 저는 레깅스를 입고 다니니까 살짝 엉덩이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긴 거를 한 벌을 샀고 또 다른 거는 살짝 좀 더 짧은 기장에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블랙 컬러. 그래서 조금 약간 핏이 요즘 핏 아닌가요? 살짝 좀 멋있는 핏? 그래서 땀복을 이렇게 두 개를 샀습니다. 정말 나의 하울은 각양각색인 것 같아. 진짜 맥시멀리스트에서 벗어나고 싶거든요. 와,
근데 이거는 내가 보기 유전이야. 우리 엄마가 딱 이러거든. 어머, 어머 이거 너무 예쁘다. 패키지 뭐야? 제가 또 진짜 베스 매니아잖아요. 스트레스를 푸는 게 술, 반신욕, 운동 이런 거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를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진짜 입욕제죠. 플레이트 로즈. 와우. 다이아몬드 더스트. 너무 예쁘죠? 요거는 솜사탕 같은 느낌일 것 같아. 또 러쉬 베스밤은 풀 때 뭐가 나올지 짜릿한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유니콘 팝. 색깔 너무 예쁘죠? 이건 진짜 바로 써보고 싶다. 예스. 제가 스토리로 많이 공유할 테니까 인스타 팔로우 꼭 해주세요. 짜란. 포장을 이렇게 예쁘게 해도 되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 짜란. 제가 저번에도 나인위시스랑 같이 마켓 진행했었잖아요. 이번에도 마켓을 진행할 것 같은데 이렇게 전 제품 앰플라인으로 케이크를 만들어주셨네요. 너무 귀엽다.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뜯어볼게요. 와우! 와 진짜 나 다양하다, 다양해. 제가 요즘 또 설레고 있잖아요. 가죽으로 만든 테이블 매트인데 재택근무를 할 때도 뭔가 딱 저만의 공간이 없으니까 계속 뽀롱이 오면 뽀롱이랑 좀 뽀뽀 좀 하다가 장난감도 던져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의 효율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아 서재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거의 한 달 전부터 가구랑 이런 거를 주문을 해놓은 상태예요. 제가 서재 꾸미는 거는 보여드릴 건데 소품들도 물론 사놔야지 꾸미는 맛이 있잖아요. 딱 제 책상에 오면은 거기 위에다 깔아놓을 거예요. 여기는 진짜 제가 잘 쓰고 있는 브랜드인데 와 진짜 많이 보내주네? 너무 좋다 이렇게 하면서 인스타에 올리니까 티리티라에서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이게 진짜 신기해서 좋더라고. 물광 메이크업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되게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티켓팅 하면서 사야 되는 그런 버블팩이거든요? 약간 이렇게 무스처럼 거품 형식으로 되는데 이거를 얼굴 전체에 이렇게 펴바르면서 흡수시켜주면은 진짜 반딱반딱 물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화장에도 잘 먹더라고요. 특히 전날에 좀 듬뿍 올리고 자면은 다음날 얼굴에서 광이 장난이 아니에요. 보이시나요? 살짝 이렇게 물광, 반딱반딱 물광 피부로 만들어주는 물광 마스크팩입니다. 요거랑 또 제가 잘 쓰는 거 티르티르 로즈마리 에센스. 이거는 제가 진짜 10병 이상 비우고 있는 공병템이에요. 대용량. 이건 스킨팩으로 쓰면은 근데 한 달이면 한 통은 다 써가지고 그게 너무 아까워.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다음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샤넬을 먼저 조그만 거 한번 먼저 뜯어볼까요? 뭔가 봄 느낌 나고 좀 화려한데 뭔가 샤넬 같지 않으면서 하니까 되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짠! 나와 평생을 함께 살래. 라라라라 라라라라 짜라란. 약간 화이트 톤 액세서리요. 귀걸이.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예쁘죠? 그리고 이게 귀에다가 꽂으면은 되게 화려하고 예쁘더라고요. 제가 왜 아이돌에서 실패했는지 아시겠죠? 내 평생이 너와 함께 짜란.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진주도 박혀있고 이렇게 귓볼을 감싸줘가지고 좀 더 화려한 느낌이 있지 않나요? 착용하니까 앤틱한 느낌이 나네요. 근데 이렇게 또 샤넬 로고가 딸랑딸랑 거려가지고 좀 안 본 디자인이고 되게 특이하고 예쁜 것 같아서 구매했어요. 이렇게 할 때마다 여기에서 소리가 난다. 이번에 페리페라 화보를 보는데 립이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존예다 이렇게 인스타로 댓글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해보시라고 보내주셨어. 아 드림캐쳐를 같이 보내주셨네. 당신은 하늘이를 좋아하게 된다. 좋아하게 된다. 이 화보 보고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나도 바르면 저렇게 20대 상큼한 컬러가 나한테도 나올까? 갓기천사 아니면 어쩔 체리. 어쩔 체리.
닫기 천사를 바르고 그 위에 어쩔채를 한번 발라볼게요. 오, 패키지! 투명, 투명, 촉촉할 것만 같은 느낌? 내가 또 마침 오늘 핑크 옷을 입어가지고. 진짜 촉촉한 제형인데 립 오일처럼 그렇게 아예 발색이 없는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약간 틴트랑 글로스랑 좀 그 사이의 느낌? 이렇게 컬러도 바르면 바로 올라오고 좀 제 스타일인데요? 그 위에 요 어쩔 체리 컬러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쁘네. 이런 느낌? 이 조합 꿀조합이네. 아, 죽지 않았어 하네. 저 예전에 화장품도 다 제작하고 그랬잖아요. 패키지 진짜 예쁘죠? 그리고 여기 뚜껑부터 그라데이션이 진짜 예쁜 것 같아. 예쁘다. 신부입니다. 제 친구가 이번에 제작을 한 건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환절기마다 목 감기가 너무 심하게 오고는 하는데 이번에도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이게 목에 좋다고 하길래 또 사봤습니다.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배 도라지 주스예요. 아니 근데 도라지 맛이 안 나고 맛있게 잘 만들었다 친구야. 맛있는데요? 그래서 목 아플 때마다 하나씩 먹으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내 돈 내 산이에요. 다음에 또 이런 거를 구매를 했어요. 짜란. 거울. 좀 선물하기 괜찮은 브랜드 같아. 집에다가 걸어놓으면 좀 갬성갬성 있을 것 같잖아요. 이게 악동뮤지션 그 남자분이 제작한 브랜드래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힙하면서 집에 그냥 딱 하나 포인트로 걸어두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하나 더 샀어요. 옆에다가 같이 걸어놓으면 예쁠 것 같아서. 이거는 저희 집에 딱 이렇게 생긴 거울이 있거든요. 이렇게 세트로 같이 걸어놓으면 예쁠 것 같다. 충동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또 브랜드에서 온 CD링이네요. 카밍 토너 미스트랑 리바이탈 토너 미스트. 이거 빅프로젝트 거예요. 이 브랜드가 좋은 게 뭐냐면 비건이랑 친환경 패키지 이런 걸로 향료도 거의 첨가 안 해가지고 좀 건강한 브랜드? 한번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바디크림인데 바로 요 보르탈코 바디크림이에요. 이게 진짜 향이 약간 베이비 파우더 향? 이거 진짜 너무 좋아. 그리고 요게 이태리에서 만든 화장품이어가지고 약간 이태리에선 이거를 국민 브랜드라고 해요. 근데 향이 진짜 너무 좋아. 자기 전에 바르고 자면은 진짜 뭔가 이렇게 힐링되는 느낌? 향이 너무 약간 러블리하고 베이비 파우더 같은 그런 향이에요. 그런 느낌 좋아하시면은 이거 완전 강추합니다. 가격도 저렴해요. 딱 그런 거 아시죠? 친구가 이거 무슨 냄새야? 너 향수 못 써? 이러면 살 냄새야. 바디크림 냄새인데 그런 느낌의 거의 향수급의 바디로션이에요. 너무 좋아. 너무 힘들다. 다음은 요거 뜯어볼까요? Yves Saint Laurent Beauty. 아니 요거는 진짜 너무 신기해가지고 영상에서 너무 보여드리고 싶다. 제가 여기 행사장에 갔다 왔는데 내가 원하는 색깔의 립스틱을 만들어주는 기계가 새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너무 신기해서 나 진짜 한번 써보고 싶은데? 그리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서 발라볼 수가 없었어요. 마스크를 항상 끼고 있었어야 되기 때문에 나도 한번 너무 발라보고 싶다. 그래서 빌려달라 해서 빌린 제품입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냥 입생로랑 쿠션같이 생긴 기계가 또 하나가 들어있어요. 이게 약간 립 파우치예요. 휴대용 립 파우치. 그래서 이 기계에서 컬러를 만들면은 여기다가 내가 만든 립 컬러를 들고 다니면서 휴대할 수 있거든요? 저는 키니까 이렇게 불들어. 어플로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저는 신기했던 게 이 기계 하나로 천 가지의 입생로랑 립스틱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카트리지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카트리지는 별도 구매고 누드톤, 오렌지톤, 로즈톤, 주황색깔톤 이렇게 네 가지로 돼 있습니다. 저는 뭘 해볼까요? 오늘 아까 핑크를 발라봤으니까 누드를 해볼까? 차라리? 누드?
이렇게 세 개의 카트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 오 교정하세요. 내 얼굴을 찍으면은 지금 입고 있는 옷이나 아니면 머리 컬러 이런 거에 맞춰서 딱 맞는 톤의 립스틱을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이랑 옷 확인.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어울리는 쉐이드를 찾아준대요. 약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시도하기 누르면은 또 이 과연 이게 맞을까? 이 컬러로 테스트를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 추천도 그냥 해주는구나. 쉐이드 힐에서 내가 원하는 컬러 만들어볼게. 약간 요런 톤은 나한테 어울리지 않아? 요런 톤? 한번 만들어봐야겠어. 이렇게 만들게 하면은 바로 이렇게 맞는 톤이 나오네요. 이런 거는 진짜 집에서 이렇게 사부작 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잘 사용할 것 같아. 발라가지고 똑 떼면은 떨어져요. 그냥 한번 발라볼게요. 이런 느낌? 근데 아까 진짜 제가 선택한 컬러랑 진짜 똑같긴 똑같아요. 너무 신기하다. 이 컬러가 아주 잘 어울리면은 보관함에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핑크를 한번 해볼까? 이런 보랏빛 핑크?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와, 핑크는 진짜 카트리지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다양한 컬러 립스틱 좋아하시는 분들은 뽕 뽑을 것 같아. 하지만 나처럼 그냥 핑크 공주나 코랄 공주님들은 좀 활용도가 약하긴 하겠죠? 핑크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 보라. 아, 근데 발림성은 진짜 인정. 어떻게 이런 기계를 발명할 생각을 했지? 이런 느낌. 나 근데 이런 컬러도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한 40 정도 되면은 얼굴이 좀 하얘 보이지 않아요? 나는 좀 약간 웃기려고 해본 컬러인데 돈이 많으신 분들은 구매해도 나는 진짜 괜찮을 것 같아. 너무 재밌긴 재밌어요. 레드는 이런 느낌이에요. 거의 블랙에 가까운 레드 컬러인데요? 진짜 이것만 하고 그만해야지. 이게 약간 근데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마치 퍼스널 컬러 받는 것처럼 계속 만드는 중독성이 있네.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적색 레드다. 되게 인주 컬러. 이런 느낌으로 레드까지 한번 발라봤습니다. 진짜 세상 너무 신기하다. 그죠? 저는 딱 화장해주는 기계, 화장 지워주는 기계 두 가지만 나오면은 진짜 노벨상 받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는 어쩔 체리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쩔 체리나 보다. 짠! 다시 시작되는 언박싱입니다. 2차 도전이에요. 2차 도전을 시작하는 의미에서 샤넬을 한번 언박싱을 해볼까요? 짜란! 뭐가 들었을까요? 더스트백이랑 너무 예쁜 화이트 슈즈예요. 제가 샤넬 매장에 갔는데 연보라색 샌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연보라색 샌들을 사려고 했는데 화이트 컬러도 있다고 하셔서 보여주셨는데 저한테 화이트가 더 찰떡인 거예요. 제가 발이 진짜 작거든요. 운동화로는 220 정도예요. 샤넬 브랜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 발에 맞는 예쁜 신발이 있으면 생각 안 하고 구매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저는 진짜 신발은 자를 때까지 잘 신거든요. 약간 T자형으로 된 샌들인데 여름에 되게 잘 신을 것 같지 않나요? 어디에 매치해도 되게 잘 신을 수 있는 그런 캐주얼한 라인이기 때문에 이걸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보니까 신발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 정도로 비싸지가 않았는데 샤넬 신발 그래도 100만 원은 안 넘었거든요? 한 80만 원, 70만 원대도 있었는데 근데 100만 원 이상으로 훨씬 훅 올랐어요. 3호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분위기 전환으로 제가 하울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런 짜잘한 거는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게 많지만 샤넬 같은 거는 저랑 찰떡으로 어울리는 것만 사지 않나요? 진짜 실패해 여태까지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다 잘 신고 잘 쓰고 이번에도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지금 화이트 플레어 스커트랑 신었는데도 너무 잘 어울린다. 이거는 근데 진짜 잘 어울리지 않나요? 여름에 이렇게 진짜 플레어 스커트에만 신어도 캐주얼한 느낌도 나고 고급진 느낌도 나서 또 이게 진짜 좋은 게 이렇게 그냥 뒤꿈치를 이렇게 벗으면은 신고 벗기도 편해가지고 여름에 진짜 잘 신을 것 같아서 구매했습니다. 이런 느낌? 또 제가 민트색 패디를 했는데 마침 진짜 딱으로 잘 어울리네요. 근데 지금 현타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제가 이 모습으로 비치고 있는 게 굉장히 갑자기 현타가 왔어요. 예! 이거는 또 제가 내돈내산 한 건데 제가 레이즈코너라는 의류 브랜드 제작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본 제품들은 사무실에다가 항상 배치를 해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상 입으려고 할 때는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시 판매 기본템은 저는 항상 쟁여놓고는 해요. 입을 것만 몇 개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 플리츠 스커트, 이것도 치마 바지인데 베이지랑 블랙 컬러 이렇게 두 가지를 구매를 했고 이 샤넬 신발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같이 신어봤어요. 예쁘죠? 레이즈코너는 제가 키가 작으니까 엄청 다리 길어 보이게 그걸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만듭니다. 예쁘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바지랑 붙어있어가지고 되게 편해요. 또 우리 데님! 진짜 키 작고 약간 비율 똥망에 합이신 분들 정말 저희 레이즈코너 바지 한 번만 입어보세요. 저희가 진짜 라인을 너무 예쁘게 잡았거든요. 또 컬러가 진짜 봄 데님으로 제작했는데 컬러만 봐도 봄 느낌이 화사하게 잘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제가 원래 진짜 다른 청바지 입으면 다리가 진짜 짧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지 자체를 안 입어요. 그래서 저희 바지는 그냥 이렇게 맨발로 있어도 다리가 진짜 길어 보여서 키 작으신 분들한테 완전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허벅지가 진짜 날씬해 보여. 제가 여기가 가만히 서 있어도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다른 바지를 입으면 살짝 뭐라고 하지? 완전 이렇게 튀어나온 게 티가 나는데 이거는 진짜 패턴을 제가 수정을 여러 번 봐서 그런지 너무 예뻐요. 이런 느낌. 와 뒤에 배경 진짜 미쳤다. 아니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스토어팜인데 충동 구매. 오, 패키지 봐. 아 너무 예쁘다. 완전 내 스타일. 플레이트 세트를 샀거든요. 티컵 올려놓을 수 있는 티 세트랑 그리고 이렇게 조그맣게 앞접시용으로 쓸 수 있는 너무 예쁘죠? 이런 테두리 디테일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노란색도 너무 귀여워요. 아 이건 진짜 잘 샀다. 잘 쓸 것 같아. 그리고 이 핑크 접시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약간 빈티지 제품이에요. 새 제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살짝 흠집이 있는데 저는 이런 거에 절대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예쁜 게 짱이에요. 너무 귀여워. 그죠? 너무 예뻐. 완전 내 스타일이야. 이거 보세요. 진짜 너무 예쁘죠? 플라워 이 줄기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페인팅으로 수작으로 돼 있어. 여기다가 와인, 화이트 와인 같은 거 따라 먹으면 너무 예쁘게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또 전 비싸가지고 그냥 저 어차피 혼술 많이 하니까 혼자서 먹으려고 잔 하나만 샀습니다. 그래 진짜 그만 사야 되는데. 그래서 핵소름 끼치는 게 우리 엄마도 그릇 완전 수집가였거든요? 왜 저렇게 그릇이 많이 필요한가? 맨날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그러고 있어. 이렇게 세트였어, 이렇게. 플레이팅 하면은 또 너무 귀여울 것 같아. 이런 큰 대접도 좀 모자라지 않나? 싶어가지고 하나 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울 다 했어요 진짜. 3시간 동안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 저의 이렇게 맥시멀함이 여러분들에게 소소한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쇼핑을 아끼지 않고 이 맥시멀한 라이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 오늘 봐줘서 감사해요. 안녕.